오늘 합참과 해경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새로운 첩보 내용이 공개됐습니다. 군이 월북이란 말은 들었지만 시신이란 단어는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. 이 소식은 김학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. 오늘 국정감사에서 원인철 합참의장은 군이 수집한 첩보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. 뭘 태우긴 태웠는데 시신이나 사체란 단어가 없었다는 거죠. 그 단어가 지금 말씀하신 그 단어는 없습니다. 불태운 대상이 시신인지 부유물인지 감청 내용에 직접적인 목적어가 들어있진 않다는 겁니다. 불빛을 찍은 사진과 영상이 존재하지만 시신 훼손인지 부유물을 태운 건지 영상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. 반면 월북이란 단어는 있다고 말했습니다.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 있었다는 겁니까? 단어는 있었습니다. 그렇지만 피살된 이 씨의 육성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. 여당 의원까지 진상규명을 위해 군 첩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럴 바에는 지금 군에서 기존에 발표했던 왜 월북이라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 SI를 다 까세요. 원 합참의장은 자진 월북, 시신 훼손이란 군의 발표는 종합적인 판단이었으며 여전히 그 판단을 유지한단 말로 답을 대신했습니다. 해경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김홍희 해경청장은 숨진 이 씨의 휴대전화가 강제 종료, 즉 고장 등이 아니라 이 씨 스스로 끈 걸로 보인다며 자진 월북의 정황 증거로 설명했습니다. 이렇게 물에 빠져서 전원이 전원이 없어서 꺼진 상태와 일부러 전원을 오프한 부분은 통신사 차이가 난다고 인위적인 힘으로 눌렸다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김 청장이 오후 늦게 다시 둘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고 말을 받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SBS 김학휘입니다.